안녕하세요. 김경호입니다. 항상 우리 최변호사님하고 자주 세미나를 하는 편인데 항상 제가 뒤에 너무 불안해요. 왜냐면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설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빨리 살다 보니까 말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미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백 회장님이 여러 여성부동산협회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여기 보니까 후원이 은정숙 보험 리얼 김남수님이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뭐 구체적으로 사실 뭐 세금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 그런 말씀드리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뭐가 있다, 뭘 해야 된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보통 이제 상속, 증여 그렇게 하면은 네 가지 정도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세븐 오브 나인이라고 연방 위에 세 개의 연방 정부가 마지막은 이제 주정부 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즉위 이제 기프트 텍스 턴이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할 경우 증여를 할 경우는 이걸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증여 말고 상속 만약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서류는 세븐 오브 식스라고 에스테이트 텍스 턴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1041이라고 트러스트 아까 제가 변호사님 말씀드렸던 트러스트 아니면 에스테이트에서 수익이 발생됐을 경우 보관한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게 1040가 아닙니다. 그냥 그 트러스트 내에서 수익이 발생되었으면은 그 수익 발생된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아까 말씀드렸던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2밀리언 넘어가면은 주정부에다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신 게 있습니다. 그럼 예, 양식을 보시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븐오나인의 양식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은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얼마를 증여했을 때 보고를 해야 되느냐 보면은 이제 2021년 작년까지는 15,000불이었습니다. 한 사람한테 15,000불 줬다. 15,000 이하를 줬다. 보고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6,000불로 올랐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 마이클 선생님이 저한테 2만불 줬어요. 그러면은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세금 내라는 건 아니고 그냥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 16,000불이라는 것은 그 이하면은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고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병원비라든지 자식들 학비 내준다든지 그럼 보통 학비 같은 게 요새 보면 뭐 1년에 아까 그 16,000불 1년 기준입니다. 1년에 16,000불 이상 이하 그런 겁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한 번에 16,000불 만불 주고 뭐 다음에 또 만불 주고 그러면 되게 안 된다. 아닙니다. 1년 포탈이 16,000불입니다. 근데 학비 뭐 보통 하다 보면은 16,000불 쉽게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학비는 대신 조건이 분명히 해당 기관에 직접 주셔야 됩니다. 학비를 주려고 자식한테 2만 불 주고 학비 내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기프트 택시 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이제 이게 세븐오브 식스 에스테이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이 양식을 작성을 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매년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딱자라서 메모할 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이 저도 기억 못해요. 왜냐면 사실 이걸 언제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연방정부는 개인당 1,200만 불이 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된다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시면 방법을 충분히 찾아드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별로 여기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 텍스 레이트는 최고 40%까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세금 아시다시피 이게 누진세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세금법을 이번에 마치면서 우리 선생님 세금보고가 택스레이시 30%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라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내시는 세금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식을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까지는 얼마, 그 다음부터 얼마, 그 다음부터 얼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텍스 레이스는 30%지만 이펙티브 텍스 레이스는 보통 25%, 뭐 23%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가 쭉 되면서 얼마 플러스 플러스 금액이 이렇게 딱 무조건 내가 100만 불이 넘었다. 그래서 무조건 40% 내느냐. 그건 아닙니다. 금액이 다릅니다. 좀 계산하다 보면요. 그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SA 트러스 탈출이란 이거는 그 트러스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된 경우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럼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SAC 트러스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자가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그 트러스 안에 부동산에서 어제 부동산 행위 발생되었다. 그럴 경우는 누군가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트러스 텍스 인터넷이죠. 이것도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뭐 여기서 세금을 낼 거냐, 개인이 낼 거냐, 매입시에 낼 거냐,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하셔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텍스 레이스는 트러스 텍스 레이스는 30%까지 개인 세금을 위해 똑같습니다. 싱글 스테이 에스테이트 이건 양식은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 자체가 이것도 계속 변합니다. 매년. 그래서 뭐 딱 잘라서 뭐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전에 200만 불 지금 같은 경우는 219만 3천 불이 넘어가면은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잘렸네요. 최고 세율이 20%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세상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스텝업 말씀하셨고 뭐 그 몇 가지 있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기프트를 했을 경우 우리가 누구한테 뭔가를 줬을 경우 그럼 과연 세금을 어떻게 낼 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프트를 하면은 세금을 내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근데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보고를 했을 때 내 뭔 기준으로 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냐 그걸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기프트 텍스에 들어가는 금액하고 내가 텍스 인컴 텍스 내는 거는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주당 10불에 1000주를 구매하고 2020년도에 만약에 기프트를 할 때 당시 그 금액이 15불이라고 간에 가는 그걸 가정을 하면은 기프트 텍스 리턴에 보고하는 금액은 지금 2020 기프트할 당시 그 당시에 그 금액 그게 15불이면은 15,000불이 되죠. 근데 인컴 텍스 베이스는 15,000불이 아닙니다. 10,000불입니다. 뭐 차이 이해 가세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기프트 텍스 리턴은 뭐 아까 이게 1,200불까지 세금을 안 내는 그 세금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가 받아가지고 기프트를 받아가지고 팔 때는 내가 받은 금액이 텍스 베이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베이스는 이제 요구 같은 경우 이제 올랐을 경우 이제 베이스가 이제 10,000불이다 이제 그거를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15불에 받았어요. 그런데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15불을 받고 올라가서 팔면은 뭐 아까 말해서 10불 마이너스 뭐 차이 금액에 세금만 내면 되는데 문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다. 그러면 로스가 저기 뭐냐 아까 베이스에서 저기 뭐냐 5불에 대한 로스만 아까 15불에서 10불 5불 15불에서 5불 뺀 게 아니고 10불이 아니고 5불을 내야 돼서 10불 마이너스 5불에 대해서만 손실이 레코나이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프트 받을 때 떨어졌다. 10분이 아니고 5분이었다. 그러면 또 약간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이것도 막 그 기본 개념 자체는 기프트 텍스는 아까지 그 당시 내가 줄 때 그 당시 금액이 얼마냐 그게 중요하고 인컴 텍스 베이스는 내가 샀을 때 그 당시 그 금액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우리가 기프트 할 때가 5불이었다 그러면은 5불에서 10불 사이에서 만약에 우리가 팔았다 그러면은 손실도 없고 개인도 없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해서 저도 대개는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고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심각해지신 것들 가지고 제가 조금 불안한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기프트를 할 때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줄 때는 그 뭐냐 real estate tax 이제 부동산 매매할 때 그 매매세 주정부에 계시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부동산을 사고 가시다 보면은 항상 주정부에다가 옛날에 1.78%지만 지금 바뀌어가지고 1.1부터 시작해서 뭐 2%까지 이게 레이시 바뀌어요. 금액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보통 기프트 할 때는 안 내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게 융자가 있었다. 그럼 융자에 대해서는 그게 여기서 if consideration is given 그러면은 그거는 기프트가 아니고 판매처럼 느껴져요. 판매처럼 적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excess tax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장 가면은 제가 설명을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이 부분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그냥 심플한 제가 example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집이 100만 불짜리 있고 현금 100만 불 있고 주식이 150 있고 그냥 다른 부동산한테 200만 원 정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무 계획 없이 상속 계획 없이 그냥 갑자기 돈을 가졌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다 돼봐야 300, 400, 550이니까는 그죠? 음반 정도 세금 당연히 없죠. 그런데 주정부에는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500만 마이너스 state exclusion 되는 금액이 219만 3 맞죠? 219만 3천 불 빼면은 280만 7천 불이 수입이 텍스를 내셔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텍스를 30만 불 이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계획을 짜셔가지고 증여나 상속금 여러 가지 방법을 짜면은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200만 불 부동산을 뭐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아까 부모님 트러스트를 안 좋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저는 그냥 썼습니다.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넣었다가 그리고 대신 넣을 때 융자를 먼저 갚아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자가 남아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이렇게 excise tax를 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를 빼버리면은 이것도 안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신 내가 기프트를 했으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709년 기프트 텍스 리턴만 하시면 됩니다. 텍스 리턴을 하시고 그러면은 남는 금액이 분명 아까 전에 현금 50만 불 여기서 융자 가운데 썼고 그러면은 부동산 200만 불 넘겼고 그러면 실제로 남은 게 200만 불밖에 안 남으니까는 워싱턴 스테이트 엑사이즈 텍스 에스테이트 텍스를 안 낼 수가 있겠죠. 세금이 다 제거되죠. 하나 질문하는데요. 예. 제가 자식이 아니고 non-profit organization 같은 그런 단체라면 그때도 엑사이즈 텍스 내야 되나요? 그 도네이션 하는 사람이? 융자가 있으면 융자 자체가 그게 컨시더레이션 세일로 단절한다는 거죠. 융자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도네이션을 지불할 때 그게 하는 건 아니지만 도네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스테이트에서 엑사이즈 텍스를 보나요? 주는 사람. 도네이션, 그것도 기프트이기 때문에 기프트에 대해서는 이런 게 부담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질문이 도네이션을 했을 때도 엑사이즈 텍스를 내느냐 그거 말씀이시죠?
그건 기프트기 때문에 안 내셔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전에 한 그 스탑 그것도 스탑도 도네이션 할 때도 예를 들어 그냥 리포트만 하지 사실은 도네이션 했을 때 그 도네이션 하는 사람은 세금 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계십니다. 한국 분이시니까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상속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은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미국은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지금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주는 사람이 기프트를 하면은 이그점션이 되면은 이그점션 아까 트러블 얘기가 이상 안 되면 세금 내실 건 없습니다. 또 다음 있나요? 하나 드리죠. 자, 이거는 벌써 변호사님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이게 변호사님의 스텝업이 제일 좋다 말씀 맞는 말이에요. 세금만 계산하다 보면 스텝업을 하는 게 제일 유리하지만 인터넷만 계산하다 보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아까처럼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워싱턴 주 에스테이트 택스 자체가 있기 때문에 20%까지부터 20%까지 어느 게 맞느냐 아니냐는 항상 미리 플랜을 짜시고 전문가님들과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정답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문가들이라도 다 의견이 조금씩은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다 똑같은 답을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모험자를 생각을 준비하다 보면은 회계사마다 그다음 변호사님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르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꼭 맞다 틀렸다 그런 건 없고 인생에 자주 오셔가지고 듣다 보면은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든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게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은 다 나중에요? 네. 지금 할까요? 나중에? 네? 나중에. 나중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